자, 고객들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 마스크 좀 보여주세요. 야, 니네 붙기 다닐 때 마스크 쓰냐? 아이트 쓰냐? 외국 언론에서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는데도 쓰고 다닌다. 왜 그럴까? 뭐 그러더라고. 마스크를 쓰는 게 편해졌죠. 얼마 전에 마스크를 벗었다는 거든요. 근데 길거리에서 어떤 학부모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선생님 아니냐? 깜짝 놀랐어. 이 동네에 못 다닐 것 같아.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학부모님인데 깜짝 놀랐어. 이 말은 행동이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지. 그지? 뭔가 잘못하면 내가 만약 길거리 가다가 침을 뱉는다거나 그죠?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그러면 레스킹 선생님 침벌! 이러면 안 되죠. 그죠? 하여튼 자, 1번 가볼게. 네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은 진짜 좋은 상황입니다. 알았죠. 이 1번 문제를 낸 이유는 뭐냐면 관계부사 where 때문에 썼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을 때 관계부사 봤었죠. 나 잠깐 보세요. 기억 한번 두드려 봅시다. 우리 관계라는 말 들으면 내가 무조건 뭐 생각하라고 했지? 접속사 생각하라고 했어. 제발 잊어먹지 마. 알았지? 내가 관계하면은 니네들은 접속사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했냐? 그리고 뒤에 있는 부사의 역할까지 한다. 그래서 관계부사는 뒤에 있는 부사가 나라는 거라서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고 그랬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날아가는 대명사는 뒤에서 주어자리 또는 목적어자리 또는 보호자를 차지하다가 날아갔기 때문에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이 온다고 그랬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장이 온다고 그랬어. 상황은 주어니까 제일 먼저 써주시고요. 네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주어진다는 것은 where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where 다음에는 진짜 동사 나오기 전까지는 완벽한 문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you, 주어, have to 다음에 decide까지 동사로 취하시고 something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네가 뭔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지. 고문서 잘 보시고 항상 존재한다고 했죠. exist라는 단어는 일형식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거 완벽한 문장이에요. 알았죠? 주어 동사. 졸라게 긴데 이거 몇 형식이라고? 이거 1형식 문장입니다. 알았지? exist. exist는 그래서 뭐라고요? 이거 자동사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항상 문법 공부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자동사란 말 들으면 뭐를 쓰면 안 된다? 수동태를 쓰면 안 된다. 그거 잊어먹어. 알았냐? 만약에 is, existed 이렇게 BPP의 형태로 절대 쓸 수 없다. 했니?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관계 부사 때문에 첫 번째 문제로 됐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나는 사귀를 원한다. 이것도 먼저 써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바지 한 벌을 이 목적입니다. 나는 사귀를 원해요. I want to buy. 사귀를 원한다. 바지 한 벌을. 이거 중학교, 니는 물론 지금 중학생이지만 바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앞에 apparel을 써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바지는 그래서 왜 팬츠에다가 S 써줘야 되냐면 가랑이가 두 개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바지 한 벌 얘기할 때 apparel도 팬츠라고 써줘야 돼요. 됐습니까? 빤스죠. 미안합니다. 나는 빤스 한 벌을 사기로 원해요. 자, 근데 어떤 바지 한 벌이라고 했어? 줄무늬 패턴을 가지고 있는 바지 한 벌입니다. 그래서 AM인데요. 이거는 뭐 때문에 쓴 거냐면 선생님이 연습하지만 전명부 때문에 삽니다. 전사 플러스 명사의 수식어 얘기하듯이 빤스는 바지는 바지인데 무슨 바지냐면 with a striped pattern 그랬어요. striped, 줄무늬의 무늬를 가진 그래서 with 가졌다의 전치사고요. striped pattern입니다. 줄무늬 모양의 형태를 갖춘 이제 바지 얘기한 거지. 그래서 striped pattern. 우리나라에서도 striped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줄무늬 있는 거를 striped라고 많이 얘기하지. 다음 전명부터 얘기했고요. 3번 가볼게요. 3번은 이제 과거 분사인데요. 어젯밤에 이건 바로 묶으셔야 되고 얘가 진짜 좋죠. 나는 들었다 라디오를. 됐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 문제입니다.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젯밤에는요 뒤로 가셔야 돼요. 알았죠? 맨 뒤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맨 뒤로 가셔야 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에 맞춰진 라디오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에 맞춘 라디오가 아니라 맞춰진 거예요. 맞춰진 거니까 뭘 쓰라는 얘기야? PPS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뤄보시면 튠드라고 돼 있는데 이 PP 쓴 거죠. 니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 되게 많이 쓰지. 뭐 튜닝이란 말 많이 쓰지. 그지? 니네 혹시 피아노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피아노 배울 때 음이 이상하면 튜닝을 해야 되죠. 조율하시는 아저씨 분이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조율을 해줘야 되고 혹시 기타 연주하는 것도 본 적이 있겠지만 기타 연주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줄을 당기고 밀고 해가지고 음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치? 나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어떻게 음을 딱 듣고 이 음 이상한데?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걸 보면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거 앱으로 하는데 뭐요? 아프리아파 앱으로 하는데
아, 앱으로 하신다고? 어.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선생님은 음악을 족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걸 들으면 왜 절대음감이라는 말 들어봤지? 소리 들으면 무슨 개명인지 알아맞추는 거 있잖아. 못하겠어. 난 다 솔로 들려. 도레미파 솔인데 도레미파 솔 다 솔이야 씨. 근데 우리 아들도 지금 피아노를 3년째가 배우고 있거든. 체르니 40인가? 뭐 하여튼 거기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음을 들으면 알더라고요. 개명이요. 그런 부분 참 신기하더라고요. 확실히 느꼈던 건 뭐냐면 확실히 어렸을 때 배워야 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엄마가 피아노를 좀 배워보지 피아노는 게 어떻겠니? 라고 했었을 때 내가 그 말을 했던 게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피아노는 여자애들이랑 배우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안 다녔다고 미친놈이었죠. 그죠? 나 근데 그거를 지금도 후회를 해. 피아노를 좀 배울 거야. 혹시 니네 남학생 중에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있나? 피아노 본 적 있니? 없어? 여학생들은 피아노 배운 적 있냐? 피아노 배워봤지. 그치? 남자애들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기깔나게 하면 멋있지. 그치? 그래서 내 인기가 없었던 거야. 아, 나 진짜. 피아노를 배웠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 그래서 사실 남자든 여자든 악기 하나는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 악기 하나. 그게 이제 기본인데 내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배웠던 리코더. 다루기 뭘 다루시면 소리 나고 삐익 소리만 나고 아 이거 구멍 막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막으면 소리가 잘 나는지 알겠어. 근데 나는 선생님이 학교 다닐 선생님이 나보고 잘한대. 잘한 이유를 알았어. 살이 두툼해서 구멍이 잘 막혀. 살집이 찐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게 그때 처음이었었어. 잘 막아주더라고. 근데 악기 하나는 다를 줄 알아야 돼. 자, 맞춰진 이거 PP입니다. 그래서 주어동사 목적어 딱 써주시고요. 춘즉 맞춰진 라디오입니다. 뭐의 전면부죠? To my favorite channel.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에 맞춰진 라디오를 나는 들었다. 언제요? Last night. 어젯밤. 구호문사 다 해놨으니까 본 거랑 비교해보시고 꼭 정답 선생님이 쏘는 것들 대로 썼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안 됐다면 본인이 쓴 말은 좀 다르다면 어떻게요? 아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베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PP 때문에 낸 거고 내가 지금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는데 악기 얘기가 나와서 난 사실 드럼을 좀 배우고 싶어. 드럼을 좀 배우고 싶은데 아 이게 씨발 박자 한 방이 있어야 이걸 좀 드럼을 써. 이게 네 개가 다 따로 돌아야 되는데 손하고 다리 두 개하고 다리도 졸라게 치고 있더라 이거 보니까. 근데 안 될 것 같아. 그거 아니면 기타인데 베이스 기타 있지 쿵쿵쿵 소리 나는 거 그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한데 배워보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 동네 알아보니까 가르친 데가 없어. 아씨 차 타고 나가야 돼. 하여튼 그러더라고. 악기 하나 다룰 수 있으면 정말 멋있는 것 같아. 드럼 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 듣지 3만원 내가 뒤에 앉아. 이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배워보고 싶겠네. 아 운동도 해야 되는데 아 족도 붙잖아. 아 운동 너무 안 해가지고 옛날에 운동 되게 좋아해갖고 선생님이 수영을 8년을 했어. 내가 물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놀래. 와 씨발 돼지가 날아다닌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내 옆에서 수영을 안 해 사람들이. 물 졸라 많이 친다고. 접영 알지? 접영 버터플라이 이거 하면 잘하면 되게 멋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접영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뒤로 물어봤어. 바다에 온 줄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고. 물결이 이렇게 심하게 치는 건 처음 봤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선생님 수영 되게 잘하고 지금 근데 사실 또 다 잊어먹었어. 하도 안 해서 수영 되게 재밌어.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냐? 수영 배운 사람? 수영 배웠냐? 수영 되게 좋지. 오리발 끼고 하면 진짜 잘 나가는 거 알지. 오리발 끼고 하면 접영을 한 네 번만 하면 25m를 끝까지 갈 수 있어. 수영도 열심히 했고 선생님은 어렸을 때 뭐 태권도는 남자는 다 아는 거니까 태권도도 했고 유도도 했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기가 귀찮더라고. 요즘 배우고 싶은 운동이 하나 있어. 테니스 한번 배워보고 싶어. 테니스 선생님 나이 때는 사실 친구들 만나면 골프 치러 많이 가거든. 근데 나는 공이 작으면 잘 못하더라고. 공이 작으면 잘 못해. 농구 같은 거 되게 하는 거 좋아했었거든 학교 다닐 때. 근데 조그만 공도 가지고 하는 건 잘 못해. 조그만 공. 탁구는 힘 조절이 안 되니까 안 돼. 내가 치면 항상 저기 멀리 가. 그래갖고 상대방이 공 주스러 가기 귀찮다고 나와 안 치려고 그래. 힘 조절이 안 돼. 그리고 남학생들은 조금 크면 이제 당구도 배우러 다니는 거야. 막 당구 치러 다닌다 친구들끼리. 그치? 당구도 힘 조절이 안 돼. 남들은 탁 이렇게 치는데 나는 그냥 조져야 신나. 그냥 조져야. 아 스노보드 얘기 봐. 수잔은 나에게 스노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코치입니다. 이거요.
순사는 코치 이다를 먼저 써주셔야 돼. 이 형식입니다. 순사는 코치 이다. 이다가 동사고요. 코치가 보호입니다. 그래서 Susan is the coach를 먼저 써야 되고 이 코치를 수식하는 게 나에게 스노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더니 바로 코치를 수식한 거죠. 이거 왜 됐다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때문에 됐습니다. 됐냐? 그래서 코치인데 사람이니까 후 써야 되고요. 뒤에 주어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teach라는 단어는 좀 알아주셔야 돼.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르치다. 주로 사형식으로 쓰이는데 오형식으로도 쓰여. 됐냐? 누구누구 보고 뭐뭐 하라고 가르치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오형식으로도 사용하는데 오형식일 때는 teach,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고 사형식을 넣을 땐 사람, 사물이 나올 때 나에게 뭘 가르쳤는데 간접 목적어고요. How to snowboard. 의문사 투부정사. 뭐뭐하는 방법이란 뜻이죠. 스노보드 타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코치이다. 그래 봐봐. 수자는 코치이다. 현재지. 나한테 가르쳐 준 건 뭔데? 과거 형사사. 과거에 가르쳐 줬던 코치이다. 됐나요? 스노보드들은 할 줄 아냐? 스노보드. 또 선생님이 또 스노보드 하면 또 윤스노보드. 아. 대학교 때 선생님이 동아리를 만들었거든. 동아리 이름이 뭐였냐면 하프파이프였었어. 혹시 하프파이프인 건 줄 아냐? 파이프를 반으로 잘라놓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얘기하는 거야. 스노보드 대회를 본 적이 있으면 동계올림픽 같은 데 보면 스노보드 타고 내려와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종목 이름이 하프파이프거든. 내가 동아리를 만들었어. 근데 탈 줄을 몰라. 스노우보드는 나는 사실 좀 놀랐는데 선생님 와이프가 운동신경이 그렇게 있는 사람 아닌데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겨울에 보드를 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나는 못하니까 초보니까 왜 못하는 줄 아냐? 보드 타본 적 있는 사람 혹시? 있어? 보드 타는 게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 맨 처음에 배울 때? 넘어지잖아. 일어나야 되지. 근데 손을 이렇게 짚으면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엉덩이가 무거워서 안 일어나지는 거야. 그때부터 짜증나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손을 밀고 일어나야 되는데 다리가 묶여있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와이프가 스노우보드를 오랫동안 탔다고 하더라고. 타는 거 봤는데 깜짝 놀랐어. 잘 타더라고. 동영상도 있거든. 찍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되게 놀랐어.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큰 놈이 6학년이 되는데 이걸 이제 타고 싶나 봐.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그래가지고 올 겨울에 한번 갈까 생각 중인데 겨울에 스포츠 스키나 스노우보드 같은 거 하나 배우시면 되게 좋아요. 알았죠? 나도 배우고 싶긴 한데 일어날 수가 없어. 와이프가 나한테 엉덩이 살을 빼야 돼. 이게 가능해? 이게 불가능해. 그리고 지는 나보다 엉덩이 더 크면서 어머 촬영 중이네. 여보 사랑해? 아니 못 일어나겠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일어날 수가 없네. 자, 관계대명사 풀이야. 우리 문법에서도 관계대명사 배웠었죠. 사람이면서 뒤에 주어가 없다. 주격 후 써줘야 돼. 5번 가봅시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My greatest strength. 여기까지가 장점은? 그리고 뭐만 컷이다. 이다. 동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호자입니다. 그냥? 근데 이 문제를 왜 있느냐? 접속사 대 때문에 됐습니다. 바로 이 대서 얘기하는 건데요. 뒤에 단어가 한 단어면 구면 대서 쓸 필요가 없죠. 근데 뒤에가 주어 동사 절이 나왔을 때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잖아. 동사가 두 개면 무조건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지. 그지? 대시라는 보호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알았죠? 대 다음에 뒤에 완벽한 명사 써주셔야 돼요. 됐나요?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is that, that 이하이다. 뒤에는 완벽합니다. 내가 hardworker,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장점이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으로 이거 얘기합니다. 니네 잘 생각해봐. 대학을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니네들이 이력서라는 걸 내잖아. 대학교 어디 나오고 뭐 전공했고 이런 걸 내지. 그치? 그랬을 때 니네들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직원을 뽑아야 돼.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3명이 직원을 했어. 근데 3명이 생긴 것도 다 괜찮게 생겼고 성실하게 생겼어. 성실하게 생겼는데 이력서를 딱 보면 학교를 어디 졸업했는지 나오잖아. 그치? 그럼 니네들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얘는 고졸, 얘는 듣보잡대, 얘는 서울대 나왔어. 누구 뽑을 거야? 서울대 나온 사람 뽑지 않겠냐? 그지? 그 이유가 뭔데? 서울대를 나온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똑똑할 것 같아서? 일 잘할 것 같아서? 아니야. 일을 안 해봤으니까 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서울대를 나왔다는 건 뭐 얘기하는 건데? 학창시절 때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인데 그때 성실히 공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을 뽑는 거예요. 성실성이 보장되니까. 알았지? 어. 좋은 대학을 나오게 되면 인정을 받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얘가 그 전에 성실하게 생활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냐? 그럼 니네들도 지금 그랬잖아. 성대 나온 사람 뽑는다며. 그치?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사실 이렇게 겨울에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밖에 나가서 스키 타고 보드 타고 애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와있는 이유가 뭐냐? 공부 잘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되는데? 니네들이 성실했구나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았지? 이런 거 하나야. 알았죠? 그러니까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어디 가서도 얘가 잘할 거다고 인정을 받는 거지. 그치? 좋은 데 나온 게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야. 알았죠?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지만 니네들이 뭔가 일을 할 때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야 될 때 쉬워져. 일하기가 쉬워진다. 좋은 데를 나오지 못하면 아예 그 기회조차 안 주어질 경우가 있어. 근데 일단 좋은 데를 나오게 되면 기회가 주어진다. 같이 일할 기회. 됐냐? 아니 그 뒤에 잘하고 못하는 건 별개 문제고. 됐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야. 알았죠? 아 얘는 성실했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 대학에서 니네들을 뽑을 때도 어떨까? 성실한 애들을 뽑아. 알았지? 그래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거야. 고등학교 가게 되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충실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시키는 거 잘하고, 모르는 거에서 항상 질문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결론은 뭐라고? 악기 하나 할 줄 알아야 된다. 겨울 스포츠 할 줄 알아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결론은 공부 열심히 해라. 됐냐? 공부 열심히 해라. 때문에 됐습니다. 됐습니까? 본인 대리하고 조건대로 보세요. 한번 봅시다. 한글은 하기가 어렵냐? 그래, 한글 하기가 어려워, 맨 처음에. 근데 요거 보고 한번 써보시면 돼. 알았지? 항상 순서. 됐어? 쓰긴 다 잘 써네. 잘 써. 미안해요. 한글 구문서 선생님 써는 거 보시고. 알았지? 그래, 다 잘 써네. 좋아. 틀린 거 뭐 있어요? 이거요? 여기서도 이거지? 편했네. 잘했어. 다음은 행사 한번 봅시다. 이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몰랐구나. 그치? 나 혼자 다 잘했네. 좋아. 잘했어. 효리 요거 표시 이거는 예를 시켜주는 거니까 여기 있습니다. 코치로 이제 같은 말을 받으시면 돼요. 알았죠? 이거 먼저 써주시고. 잘했네. 잘했어. 그 다음에 현수 뭐가 틀렸어? 여기 뭐를 잘못했니? 이거 이 표시 왜 했어? 아, 아예 못 썼어? 아, 그래. 잘했어. 명사가 바로 나오면 안 되지. 점사 꼭 써줘. 잘했는데? 자, 우리 오늘 독해 시간이죠. 책 128페이지 펴보시고요. 128페이지에 있는 한글 한번 읽어보세요.
깜짝이야. 죽여버려. 번호 읽어보세요. 128페이지. 거기에 한글 써있는 부분을 읽어보세요. 오늘 할 거니까. 책 마지막이네요. 독해 책 그 다음 거는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책 우리 자체 교재 쓸 거거든요. 책 살 필요 없어요. 알았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시면 선생님이 책을 드릴 거예요. 알았지? 책값도 없고요. 학원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그걸로 우리 독해 나가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행복에 관한 얘기죠. 행복. 다 읽어봤나요? 그러면 129페이지 보시면 1번부터 15번까지 단어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싹 읽어보시고요. 옆에 빈칸 보일 겁니다. 옆에 오른쪽 왼쪽 거를 가리시고 한번 써보세요. 알았죠? 가리고 쳐다보고 베끼면 아무 의미 없어. 됐어?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덮어서 다 한번 써보세요. 빈칸에다가. 옆에 거 보고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럼 전혀 늘지 않아. 단어 한번 써보세요. 공부하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써보세요. 다 쓰였으면 옆에 거 보고 채점 한번 해보시고요. 영어는 80%가 단어야. 단어 뜻 열심히 외워야 돼. 봤나요? 단어 다 해봤어요. 그 단어들 한번 보세요. 그 왼쪽에 있는 단어들 보시면 단어가 써있고 요 표시 있죠. 거기 들어가. 요거 표시되어 있고 뭔가 그려져 있죠. 그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발음기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발음기호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줬지. 그치? 이 발음기호를 읽을 줄 몰라서 단어를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어를 발음을 못하게 되면 영어 단어 안 외워집니다. 알았죠? 철자로만 외우시면 절대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아요. 알았지? 무조건 발음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도 이 발음 기호를 보면서 읽는 거야. 아, 맞죠. 그럼 봐봐. 1번 보시면 accept입니다. 위에 점 찍혀져 있는 건 강세입니다. 거기에 발음을 강하게 넣어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accept, accept라고 발음하세요.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지? 해봐봐.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건 에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case니까 x 했잖아. 이 있는 거 그냥 에라고 발음하면 돼. accept, accept라고 발음하면 된다. 됐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다 뭐라고 발음해요? accept, accept라고 얘기하잖아. 잘못된 거라고. accept. 됐어? accept. 그 다음 comfort죠. 거기 들어가. 요거 있지? 이것도 어발음입니다. come, come. 됐어? come, fall, fall, 어, comfort. 액센트가 앞에 있네. comfort, comfort 라고 발음하시고. 됐어? comfort. 무조건 발음해야 돼. 알았지?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그 발음 기호를 보면서 봐. 알았지? conclude. 야, 우라는 단어 뒤에 점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거죠. 그죠? 이 점 찍혀져 있는 이거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길게 발음을 하는 얘기야. 장음 표시야. 알았지? 그래서 발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conclude, clue 이렇게 길게 해줘야 돼. 됐냐? conclude, conclude. 됐어요? 발음 기호를 안 가르치니까 발음할 줄 몰라.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거 어떻게 발음하겠어? 단어 보지 말고 거기만 봐봐. 아까 내가 어발음이라고 했지. content. 됐냐? 근데 액센트가 뒤에 있지. content. content. 됐냐? 그게 발음이야. 그 다음 5번이요. Q한데 형. 요거요. 요. 어이씨. 정말 이거. 이거. 어? 무슨. 아시나? 아, 저 또. 어머? 이거 손에 묻으면 닦이거든? 근데 옷에 묻으면 안 지워져. 옷 버려야 돼. 버려도 되는데 다 싸구려 옷이야. 자, 우리 뭐 할 차례냐? 5번 할 차례지. 요거 있지? 요거는 J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U 발음을 하는 거야. U 발음. 그래서 이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Q가 되는 거야. Q. 됐냐? Q 다음에 어떻게? R. 이렇게 되잖아. cure, cure, U 발음이라고 해요. 됐나요? cure. 그 다음 6번요. 발음 기호 잘 봐. D, S, P. 얘들아, 이건 O 발음이야. 알았지? D, S, P, Inted. 액센트는 뒤에 있네. 선생님, 요렇게 점 있는 게 있고 요렇게 점 있는 게 있는데요. 1강세, 2강세. 됐냐? 제일 강하게 발음할 거, 두 번째로 강하게 발음할 거.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야 돼? Disappointed. 됐냐? Disappointed. Disappointed. 됐니? T 발음 좀 그 니네 알지? Water가 아니라 Water라고 발음하잖아. 그죠? 이것도 Disappointed. Disappointed라고 발음하셔야 돼. 됐니? 그 다음 7번이요. 7번도 7번의 발음 기호에 이거 있으면 이건 그 발음이야. 됐어? 그래서 어떻게? 이그 재민. 됐냐? 근데 액센트는 A이지. examine, examine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 발음 기호 눈에 들어와. 발음 기호 보면서 공부해야 돼. 알았죠? 발음 기호. 그거 괜히 써놓는 거 아니야. 이거 써놓는 거 힘들 거 아니야. 낭비일 거라고. 낭비 아니라고요. 알았죠? 이거 보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에는 X.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취 발음이야. 취. 취. 됐냐? 취 발음이야. 그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exchange, g 이것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g 발음이야. g exchange, exchange. 됐냐? 발음 기호 알아도 알았지? 되게 중요한 거야. 야, 선생님 여태까지 영어 하면서 이거 발음 기호 얘기해 준 적 없어. 됐어? 니네들한테 니네 도움들하고 얘기해 준 거라고. 알았냐? 잘 봐야 돼. 그 다음 9번요. hard. 아까 점 있으면 길게 발음하라고 했지. hard. 그 다음에 beast. Harvest, harvest. 발음 돼요? 발음 기호 들어야 돼. 알았죠? 앞에 단어 말고 뒤에 있는 거 봐봐. 그 다음 내가 조이도 이것도 D하고 이렇게 생긴 거. 요거 J, J, G 발음이라고 하죠.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Joy, joy 라고 부르면 흔히 joy. 그 다음 11번이요. Method인데요. 요거요.
우리 이거 번데기 발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번데기처럼 생겼다고? 근데 봐봐. 이거는 우리 think 할 때 우리나라에서 think라고도 얘기하고 sink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발음이야. 혓바닥을 내밀었다가 땡기면서 발음해야 돼. think 이렇게 발음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매 다음에 뭐? 이거 뭐? thought method라고 하고 method도 아니고 method도 아이씨 발음이 지금 애들랄라 method야. 가운데 발음 됐냐? 너네 땡큐 할 때도 땡큐 이게 아니라 땡큐와 땡큐의 가운데 땡큐라고 해야 돼. 이해됐니? 땡큐 이것도 method 번데기 발음이라고 그래. 그 다음 어려운 언어 하는데 feel F-I-L feel 아 발음이잖아. feel-a 그 다음에 suffer philosopher 됐냐? philosopher 액센트로 하는데 라이네 philosopher 이렇게 발음해야 돼. 됐냐? 그 다음에 사제 신부 뭐라고 써있어? 점 찍어져 있는 거 보여? 어떻게 발음하는데? 따봐봐. pre 길게 해줘야 돼. 점이 찍혀져 있어. priest 됐냐? priest 그 다음 tight 발음 맞죠? 알겠니? 발음 기억봐봐. tight 됐냐? tight 그 다음 신부 같은 경우에도 truly 길게 truly 됐나요? 발음 끼워보고 발음할 줄 알아야 돼. 발음을 이걸 딱 보고 발음할 줄 알면 그 다음에 스펠링 보고 공부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큰일 나. 알았죠? 발음 못하면 잣대는 거야. 알았지? 왜? 수능에서 듣기 평가가 몇 점인데? 17문제 37점 만점이야. 3분의 1이 넘어. 듣기 평가 공부하려면 발음 공부해야 된다. 됐냐? 그래서 accept, comfort, conclude, content, cure, disappointed, examine, exchange, 그다음에 harvest, joy, method, 그다음에 philosopher, priest, tight, truly. 발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나요? 발음 이 정도 마세요. 아무튼 옆에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우리 본문 넘어가도록 합시다. 미학 인글인데요. 어렵지는 않은데요. 재미는 없어요. 알았죠. 가장 큰 단점, 재미가 없어. 자, 한번 가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구문을 써줄 테니까 구문서 꼭 따라 써보면서 아, 이럴 때 이렇게 표시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표시하는구나.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구문서가 중요하다고 내가 몇 번 말씀드리지. 구문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구문서 말고 문법 알아야 우리 뭐 풀 수 있다고요? 어법 문제 풀 수 있어요. 알았죠? 너 왜 안 나오니? 잠깐만 기다려줘. 미쳤나봐. 액션 줄라고. 이제 나오지. 오케이. 가보자. 처음부터 볼게. There lived 나왔는데 There 동사죠. 이건 주어가 아닙니다. 알았지? lived가 동사입니다. 살았습니다 라고 했으면 돼요. 주어가 뭔데? 왕자가 살았어요. 바로 왕자. 끝날 줄 알았는데 뭐가 보여? 후가 보이지. 근데 이거 봐. 후 앞에 콤마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는 접속사의 기능과 생각해. 됐냐? 왕자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보여야 돼. 끝까지. 근데 왕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왕자래? lived, was, 동사 다시. 진짜 동사는 얘니까. 됐냐? 동사 다시. 항상은 부사입니다. was unhappy. 항상 불행했다 왕자가 살았습니다. 왕자가 살았는데 걔는 항상 불행했대. 그지? 불쌍한 면이야. 그죠? 여기까지. 꼬무스 됐네. The king, 왕은요. try to 동사가 돼. try, 다음에 to 동사가 돼.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왕은 노력했습니다. try to cheer him up. 그를 cheer up까지 동사고 힘이 걸리는 목적어 다시죠. 왕은, 힘은 누군데? 왕자 얘기하는 거지. 왕자를 기운을 북돋우게끔 노력했습니다. 아니, 왕, 아버지잖아.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봤는데 아들이 맨날 불행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cheer up, 기운 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with, 뭐를 가지고 ADM이야. 뭐를 가지고? every method possible.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가지고 그를 기운을 북돋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노력했습니다. 퍼스트 접속사. 하지만 nothing. 주어 다시
어떠한 것도 허스텀스와 튀음도 알겠습니다. Nothing, 어떠한 것도 동사무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work는 일하다 있을 수도 있지만 효과가 있다, 작용하다, 작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뭔데? 효과가 없어. 근데 아들이 불행해가지고 행복하게 좀 해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갖다 써도 그런지 못하더라. 그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왕자가 왜 불행했을까요? 나는 고기 사주면 행복한데. 나 우울할 때 맛있는 거 먹... 야, 니네 맛있는 거 먹으면 기운나지 않냐? 그지? 기운 안 나? 서민은 뭐 해야 기운이 나? 인스타를 해야 돼? 유튜브를 보면 기운이 나? 나는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 기운이 나는데 맛있는 건 뭐? 고기. 뭔지 모르겠어. 자, why? 의문사죠. 왜? 아가 동사, 유가 주어, 여기가 고우죠. 그지? 왜 너는 불행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주어 동사가 반대로 되어 있죠. 그지? 반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대화문에서요. 알았죠. 두 개 밖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지? Nothing asked. 이렇게 물어도 상관없어. 왕이 물었습니다. 너 왜 불행해, 이 새끼야? 뒤질래! 라고 얘기했다고요. 알았지? 아빠들이 더 불행해요, 씨. 이러게 돼. 자, 아이. 나요. 왕이 얘기하죠. 아이, 왕자고요. 나요. 이분은 부산이구나. 런더, 봉사지. 나 모르겠어요. 누구를 읽는? 내 자신을 모르겠어요. 이거 셀프 조심하시고. 선생님, 셀프는 언제 붙이나요? 우리 셀프를. 자, 미안합니다. 자, 아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 셀프를 붙입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어요. 알았지? 왜 불행한지 나도 모르겠어요. 야, 자기가 왜 불행한지 알면 불행은 없어져. 왜? 그걸 해소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아빠. 라고 얘기했어요. 됐네? 야, 씨, 왕자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다할 수 있잖아. 그 다음. Unable to look at his senses and face any longer. 야, 이거 어려운데. 회용사로 시작했습니다. 주어 아닙니다. Unable은 회용사입니다. ADM 표시해주세요. 뭐뭐 할 수 없어서. Unable to look at, 바라볼 수 없어서. 여기까지 동사 처리해주고, 동사 다시요. His senses and face. 목적어입니다. 어, face 위에다가 칩시다. 그의 아들의 슬픈 얼굴을 any longer,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누가? 아버지가? 왕이? 맨날 아들이 슬픈 표정만 짓고 있으니까 짜증나잖아, 그냥. 그지? 어. 그래서 더 이상 원만하지 않다 했듯 not any longer, 더 이상 그의 아들의 슬픈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볼 수 없어서. The king, 예서부터 이제 진짜 좋습니다. 왕은 call for, 불렀습니다. 누구누구를 부른다.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누구누구를 부른다. for에 걸리는 목적어. 누구를 불렀는데?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 and 여기까지 목적어. 여기까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세 개네. 니네 이거 알지? 세 개를 연달아 쓸 때 이렇게 쓴 거 알지? A, B, and C 이렇게 써주는 거. 했냐? 그래서 왕은 누구를 불렀는데? 철학자 부르고요. 의사 부르고요. 그리고 교수까지 불렀어요. 근데 아니 유명한 사람들 그 거기 왕이 계속 슬픈 얼굴 표정을 하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야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전문가를 부른 겁니다. 철학자, 야 일로 와봐. 의사, 너 의사 일로 와봐. 너 교수니? 일로 와봐. 왜 불렀는데?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주는 거. To ask for. 얘들아, ask for는 요청하다 이 뜻이야. 이거 한 단어로 알아둬야 돼. 알았지? 요청하기 위해서. 그들의 충고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들은 누구 얘기하는데? 세 명 얘기하는지. 그지? 그들의 조언. 했냐? 야, 왕 존나 슬픈데 너라면 어떡하겠냐? 너라면 어떡하겠니?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이거 물어보려고 해. 됐네?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얘네 세 명을 불렀습니다. 됐네? 여기까지? 어, 너 같으면 어떡하겠니? 막 듣는 거야.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죠. 지금 같으면 뭐 핸드폰을 사주세요. 유튜브를 깔아주세요. 인스타를 깔아주세요. 여자친구 만들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자, after 전 새로 쓰였습니다. ADM 붙여야죠. ADM. After 뭐만 이후에 examining 조사를 한 이후에 누구를요? The prince 왕을 조사한 이후에 그냥 the wise man 현인 똑똑한 사람 누구? 선생님이라고 말했잖아. 미안해요. 자, 현인 똑똑한 사람이 마침내
said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말했어. 왕이 왕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내가 보기엔 얘 이래서 슬픈 것 같아요. 불행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지?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되겠죠. 됐냐? You must find. 지금 현인이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해결책을 얘기해주는 거야. 알았죠? 여기서 유는 왕이야. 야 왕!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사형이지. 어. 왕님. 왕님? 왕 아저씨. 아니 하여튼 왕. 왕님아. 너 왕 네가 아버지가 마스터 파인드 찾아줘야 돼.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되는데?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목적어지. 그냥 트루리는 부사로서 형용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는 뒤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써주는 순서 보세요. 부형명의 순서로 써줘야 됩니다. 알았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왕께서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And 그리고 Must find가 V1이지. Exchange는 V2야. 동사 두 번째. 그리고 교환해야 됩니다. 뭐를 교환해야 되는데? 왕의 셔츠를 교환해야 됩니다. For 뭐랑 교환해야 되는데? A에게. 여기 his는 소유대명사입니다. 그의가 아니라 그의 것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됐나요? 여기서 그의 것은 뭐 얘기하는 건데? His 셔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왕의 셔츠를 그 행복한 사람의 셔츠와 교환해야만 합니다. 이해됐나요? 됐어요? 어. 왕, 불행함을 느끼는 그 왕의 셔츠랑 행복한 사람의 셔츠랑 바꿔줘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됐어? 이게 와이즈맨 맞아? 띠띠란 놈 아니야? 우리들이 생각, 야, 씨발, 셔츠 바꾼다고 다 행복해 주면 말이 되냐? 그지? 그러면 이걸 바꿔서 왕은, 왕자는 행복해진다면 이 행복한 사람 어떻게 되는데? 불행해지는 건가? 아, 무슨 씨발 마법이야? 우리 상식은 이해할 수 없어. 하여튼, 왕자의 셔츠와 그의 셔츠를 교환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해. 됐냐? 아니,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라도 해봐야 되니까. 현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셔츠를 교환하면 우리 왕자를 고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겠죠. The king, 왕은 즉각적으로 부사입니다. 즉시. 에이, 부사입니다. 즉시 보냈어. 뭐를 보냈는데? 그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누구? 신하에게 합니다. 그지? 신하들입니다. 신하들. 신하들을 보냈어. 어디에다가 보냈는데? To all parts. 모든 부분들. Of the world. 세상의 모든 곳에다가 그의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듣나요? 뭐 하려고요? To look for. 에이, 무슨? 찾기 위해서 happy man 행복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자 이제 뭐 하면 돼? 행복한 사람 찾아가지고 그의 티셔츠 갖고 오면 돼. 됐냐? 어 현인을 그렇게 얘기해줬으니까. 됐니? 데이 누구? 신하들이죠. 신하들은 찾았습니다. 누구를 향? 발견했어. 누구? A priest. priest 이제 사제. 요즘에는 무슨 말을 많이 쓰냐면 왜 성당 가면 신부님들 있지? 그지? 신부님도 priest라고. 알았죠. 어. 사제를 찾았습니다. And V1이네. 왜? And 다음에 brought가 V2. 동사 두 번째. 그리고 신하들은 brought him. 그를 데려왔습니다. 누구에게요? 왕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사제를 찾아가지고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The king. 왕은요? Asked. 물어봤어요. 사회성 동사로 쓰였습니다. 누구에게? The priest. 성직자. 사제에게 물어봤어. 뭘 물어봤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걸 물어본 거지. 직접적으로. 사형식입니다. 네. 성직자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How? 어떻게? 의문성별. Would you? 어떤, you가 주어. Would you like to? 동사 뭐냐? 여기가 이 동사. Would you like to? 거기 들어봐. 니네 이 답을 다 알지. want, 알지? want to 부정사. 뭐뭐 하기를 원하다. 모르는 사람 없는 거 아니야? 없을 거 아니야? 이거랑 같은 말이 would like to. would like to 동사. 같은 말. 했냐?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거 잘 나오면 잘 나와야 돼. 알았죠. 같은 말 하나만 더. 여기가 있어. feel like ing. 얘만 ing.
되냐? 뜻은 다 똑같아. 뭐만 해봐라. 너는 어떻게 right accept 받아들이고 싶니? 너는 어때? 받아들이는 거 어때? 원래 근데 how do you like 하면 해서 뭐라고 하냐면 뭐뭐 하는 건 어때? 라고 권유할 때 쓰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중학교 책에 나와. 알았지? How do you like 하면 뭐뭐 하는 건 어때? 받아들이는 건 어때?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A higher, 뭐를? Higher position, 더 높은 자리를 받아들이는 건 어때? As, 뭐로서? AM, 나의 주교, 비숍. 왕이 제일 권력이 강한 사람이지만 왕이 뭔가 모르고 답답한 거 물어볼 때 비숍, 이런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이래. 알았죠? 종교에서 가장 탐먹는 사람이야. 알았지? 됐어? 너 그냥 지금 신부님이잖아. 내가 니네 종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 받아들이는 거 어때? 라고 물어봤어. 됐어? 너 짱 먹을래? 물어봤다고. 알았죠? How do you like to? 뭐뭐 하는 건 어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내가 현수 불러다가 현수야 대통령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미친놈인가? 하여튼 그렇게 물어봤어. 알았지? 니네 종교에서 니가 짱 먹은 거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귀여워? 자, Your Majesty, Your Majesty는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요 뭐라고 번역하시면 되냐면 배야. 알았냐? 아, 배야. 최고로 존엄이 있는 사람을 Majesty라고 얘기해. 배야. If only it were so.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게요. 받아들일게요. 최고 자리 어때? 할래? 배야. Thank you very much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뭐했어? 실망했습니다. 됐어요? Disappoint라는 단어 알아주셔야 돼요. Disappoint라는 단어는요 실망시키답니다. 주어가 실망했다 할 때는 이렇게 수동 형태로 써주세요. 드디어 주어는 실망했습니다. Was disappointed. 이거 얘기 조심하세요. 아무튼 왕은 실망했어. 너 짱 먹을래? 그랬더니 예 저기 주문할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왕이 실망합니다. He, 그는요 Was looking for, 찾고 있는 중이었어. 내가 동사 취급하고 뭐를요? A truly happy man. 여기까지 목적어 차기. 전치사의 목적어 차기.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이었어. Who? 주격하게 되면서 뭐? AM. 맨을 수식하죠. 됐나요? 또는 접속사 would not want 동사 다시 그냥 원하지 않는 more than what he had 더 많은 것을 목적어 다시 than what he had를 AD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었어. 뭐보다 비교급 되냐? What he had 그가 갖고 있는 것보다. 됐나요? AM 여기까지 주어 다시 동사 주어 다시 다시 동사 다시 다시 뒤에서부터 해서 그가 갖고 있는 것 what을 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알았죠? 그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진정으로 행복한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행복한 남자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데리고 왔어. 얘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거라. 근데 왕이 테스트를 해본 거잖아. 너 비숍 시켜주자니까 너 할래? 그러니까 어 시켜주면 얼마든지. 얘 탄압. 제일 행복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 왜? 제일 행복한 놈은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만족하는 게 가장 행복한 놈이야. 이해되냐? 야 불행은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하는 거야. 알았죠? 야 내가 공부를 졸라 잘해갖고 전교 2등이야. 전교 2등이면 얘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 왜? 전교 2등에 본인이 만족해. 그럼 행복해. 근데 전교 1등을 해야 되겠다면 그때부터 불행이지. 내가 전교에서 꼴찌야. 내가 전교 꼴찌인데 어때요? 나 행복해. 이 자리면 나 만족해. 그럼 행복한 거라고. 근데 야 꼴찌인 애들은 1등인 애들 부러워하잖아.
바로 앞에 있는 새끼를 불러오래. 알았지? 꼴찌에서 두 번째 이 새끼를 제일 불러왔다고. 했니? 내가 다음 시험에는 이 새끼 자리를 뺏을 거야. 그럼 그때부터 불리는 거야. 알았죠? 이게 행복이야. 본인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야. 됐어? 어. 그래서 왕은 어떤 사람을 원했다고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데 어떤 거? 더 이상 본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뭐? 프리스트 털락! 했니? 얘는 행복한 게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털락시켰어. 왕도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 자, 그 다음에요. Before long. 얼마 되지 않아. 오래되지 않았어. ADM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어. 곧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Soon하고 같아요. Before long은요. Soon. 곧. The king's men. 왕의 사람들. 누구? 신하들 얘기하는 거야. 신하들은 뭐를 가져왔습니다. 뉴스를 가져왔어. 무슨 뉴스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뉴스를 가져왔어. 어떤 뉴스? All the rumor of a neighboring country where people were satisfied in peace. 여기까지. 이게 다 뉴스를 수식해주는 얘기입니다. 어떤 뉴스를 갖고 왔냐면 The ruler, 통치자 of a neighboring, 이웃하는 나라에 이웃하는 나라의 ruler은 통치자. 야, ruler라는 단어는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도 있는데 니네 뭔가 길이를 잴 때 쓰는 자 있지. 룰러가 자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다루어야 돼. 알았죠? 이웃하는 나라의 자를 갖고 온게 아니야. 알았지? 이웃하는 나라의 통치자의 뉴스를 가져왔어. 근데 이 통치자는 어떤 통치자냐? 어떤 나라냐? 왜요? 관계 부사 나오네. 에서부터 여기까지 나라를 수식한 거지. 이웃하는 나라. 얘가 선행사고 관계 부사. 뒤로 완벽함자. 왜 나오네? 사람들이 were satisfied. 만족해. In peace. 평화로워서. ADM. 국민들이 평화로워서 국민들이 다 만족해. 사는 게 지금 너무 좋아. 우리 이런 말을 좀 어려운 말을 뭐라고 해? 태평성대란 말 들어봤어? 되게 평화롭고 농사도 되게 잘 되고. 그냥 국민들 살기 되게 좋아. 사람들이 평화로워서 만족해하는 이웃 국가의 지배자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되냐 여기까지? 왕님 우리 이웃나라 있잖아요. 백성들이 존나게 행복해한대요. 왜? 통치자가 너무 잘하나봐요. 이 뉴스를 가져왔다. 됐냐? 거기 대통령이 짝 되게 잘한대요. 킹은 그래서 야 얘기 들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왕이 그 왕이 방문을 했어. 그 통치자를 방문을 했어. 비결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니 국민들이 다 행복한다는데 무슨 비결입니까? 물어봐야 돼. 방문을 했고요. 앤드 이거 V1 V2 물어봤어. 뭘 물어봤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야. 목적으로. V2에 관련 목적으로. 뭘 물어봤는데? 무엇이 만들었니? 힘. 그를. So happy. 그냥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냐고 이유를 물어봤어. 이해됐어? 주변 나라 국가의 대통령 만나가지고 아유 대통령 반가워 오랜만이야. 야 뭐를 그렇게 너 행복하니? 행복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 됐어요? 약간 됐냐? 야 언제 끝나 이거? 이게 마지막이냐? 필요하네? 어. The ruler. 그 통치자는 대답을 했어. 행복한 이유를 얘기해주겠네? 그 통치자. 이웃나라의 왕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웃나라의 왕은 대답을 했어.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얘가 더 먼저 보죠. 그치? 얘까지 더 먼저 보죠. 뭐라고 대답했냐면 인디드는 얘들아 정말로 진짜로라는 부사야. 알았지? 주원에 여기서 시작해. 됐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말로 I, 나는 갖고 있거든. 모든 것을 갖고 있어. 어떤 모든 건데? 여기 잘 봐. 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에브리띵을 수식하는 A입니다. 그냥 anybody, 어느 누구가 could, want, 얘는 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습니다. 여기 됐나요? 대시 생략됩니다. AM입니다. 뒤에서 계속해. 어느 누구나 가능하게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는 정말로 가지고 있어. 그 통치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다 갖고 있다고. 그래서 나 행복하다고. 돈 원해? 나 돈 존나 많아. 땅 원해? 땅 존나 많아. 결혼했어? 나 와이프 존나 많아. 어이씨, 와이프 존나 많아. 안 되지. 근데 왕은 이거 특권이죠. 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 그지? 나 다른 사람 원하는 거 내가 다 가졌거든. 그래서 나 행복해. 라고 얘기했어. 됐어? 근데 얘기가 안 끝났어. 그래서 나 행복한데. 벗. 하지만. 여기서 딱 쓴 말이야. 벗. 하지만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언제? 밤에 잠을 못 자. 왜 밤에 잠을 못 자? Worrying.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얘기해. 우리 배웠던 분사 부분이거든요. Worrying about. 걱정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동사 다시. 뭐를 걱정해? My death. 목적어 다시. 전치사의 목적어 다시. About을 그리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걱정하기 때문에 나 밤에 잠을 못 자겠어. 왜? 지금 모든 거 갖고 있는데 죽음은 뭐? 다 끝이잖아. 죽어서 내가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지? 어. And 그리고 여기 ing가 꼭 체크하시고 요거랑 병렬입니다. ing, ing 똑같은 건데. 그리고 잃어버릴까 봐. 어, 모든 것을. 목적을. I, 내가 성취했던 것들 모두를 aim입니다. 여기도 목적격 공개되면서 다시 생각되지. 내가 주어 네 번째 have accomplished 동사 네 번째 그러면 아 네 번째 아니 세 번째 어 네 번째 됐냐? 뒤에서 태서 내가 이룩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죽음에 관해서 걱정하면서 걱정하기 때문에 나 밤에 잠을 못 자겠어. 어때?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하다고 얘기해드려. 알았죠? 야,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도 불안한 거야. 왜? 내가 이거 죽을까 봐. 됐어? 내가 성취해놓은 게 다 없어질까 봐. 알았지? 행복한 사람 없는 거야. 지금 누구누구 만났어? 성직자 만났고 이웃나라에 그 행복한 왕까지 만났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 알았지? 전혀 행복하지 않아. The King, 왕님. Once, 부사입니다. Again도 부사입니다. 다시 한 번요. 일단 다시 concluded. 결론을 내렸어. 얘가 진짜 보자. 왕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That 다 목적어. That 이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This man's shirt. 이 남자의 셔츠. 이 남자 누구대? 이 남자 누구야? 이웃나라 왕. 그냥 이 이웃나라의 왕의 셔츠도 couldn't cure. 치료할 수 없겠지만. 페이지 3. 그래요. 아이고. 얘가 동사지. 얘가 없죠. 이웃나라의 왕, 그 행복하다라고 소문났는데 만나보니까 안 행복하니까 이 사람의 셔츠도 그 아들을 치료할 수 없겠구나. 되냐?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됐어요? 성직자 만났는데 더 많은 것을 원하니까 얘도 털어. 이웃나라의 왕을 만났는데 다 가지고 있지만 맨날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잔다니까 얘도 행복하잖아. 털어. 이해 되냐? 여기까지 됐어? 이게 끝이 아니야. 알았지? 이따가 파트 2가 내용 이어지는 거야. 알았죠? 됐어요? 시간 1분 줄 테니까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읽어보세요. 해석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 구문해석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뭔데? 뭔가를 더 갖고 싶은 사람도 불행한 사람. 모든 거를 다 갖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알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야 근데 거기 그림에 왕 있고 왕 아들인 것 같지? 왕 아들을 누구 닮지 않았니?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 전생에 왕의 아들? 왕자? 읽어봐. 왜 구문서 쓰다 말았어? 조심하.
네가 공문서 한번 해봐. 돌아봐. 공문서 이렇게 해야지.